큐브.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과자들을 먹어볼 거예요. 와, 여러 가지 과자들이 있네. 뽀로로 과자들도 있고. 뽀로로가 지금 몇 개야? 와. 두 개. 뽀로로 과자, 뽀로로 껌. 뽀로로 밀크 있고, 타이오 젤리. 그리고 이거는 터닝 메카드 껌이에요. 카봇 음료수. 프랭크가 그려져 있는 타요 과자도 있고. 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뭐예요? 도라에몽 과자. 터닝 메카드 비타민. 얼려 먹는 초코 만들기. 그럼 우리 이 많은 것들 중에 이 얼초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냉장고에 넣어서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얼초를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다른 과자들을 먹으면서 얼초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네. 틀하고 초코 튜브하고 과자 봉지가 들어있어요. 그 틀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콜릿 튜브를 한번 짜서 초콜릿을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초콜릿 틀에 초콜릿을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이 과자 막대기를 하나씩 꽂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씩 꽂아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초콜릿을 냉장고에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얼려준대요. 자, 그럼 이제 무슨 과자를 먹어볼까요? 저는 도라에몽 스낵. 첫 번째로 먹어볼 과자는 도라에몽 스낵. 도라에몽 목에 걸려있는 방울 모양 과자래요. 자, 이렇게. 무슨 맛이에요? 옥수수하고 치즈 맛이 나는 달콤한 맛이래요. 설탕 있고 치즈 있는 거 같고 옥수수. 소금도 좀 들어있다. 맛있어요? 네. 도라에몽 방울 모양이네. 딸랑딸랑. 자, 서준이 이번에 비타민 먹어볼 거예요? 자, 서준이가 고른 터닝 메카드 비타민. 아, 테이머와 메카니멀들이 있네요. 자, 서준이는 이 중에 뭐 먹어보고 싶어요? 타나토스. 타나토스 비타민. 자, 타나토스 비타민. 지우는 테로 비타민을 골랐어요. 새콤새콤 맛있는 비타민. 자, 무슨 과자 먹을까 또? 이번에는 뽀로로와 친구들 과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치즈 맛을 뜯어볼게요. 그래. 아, 여기. 자, 과자 봉지 안에는 첫 번째 패티. 그 다음 보비. 서준이는 뭐가 나올까 이번에? 뽀로로다. 뽀로로가 나왔네. 통통이. 통통이가 나왔고 또 뭐가 있지? 뭐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우와. 오, 맞췄어요. 에디. 잘 맞추는데. 맞추면 줄게요. 재밌게 먹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몇 개 안 남았죠? 뽀로로 친구들이. 지우 맞춰봐요. 자, 골랐어요. 자, 뭘까요? 루피. 우와, 맞췄어 루피. 봤어. 봤어? 귀밖에. 그래, 잘했어. 귀밖에. 자, 이번에는 서준이 뭘까요? 앞으로. 아닌데요. 힌트를 줄게요. 로봇이에요. 로디. 그렇지, 로디. 와. 자, 다음 지우. 뭘까요? 지구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삐삐뽀뽀. 나도! 알겠어, 서준이. 자, 이번에 서준이 문제는 쉬워요. 뽀로로 친구들 중에서 뽀로로와 가장 친한 친구? 크롱. 크롱! 맞췄습니다. 같이 사니.
자, 지우 이번에는 뽀로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작아요. 해리. 해리. 맞췄습니다. 자, 음료수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헬로카봇 음료수. 오렌지 맛. 자, 이번엔 또 뭐 먹어볼까요? 타요. 이번에는 타요 과자. 자, 프랭크 모양의 과자 상자인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와, 뭐가 들었을까? 와, 여기 타요 친구들이 그려져 있네. 얘는 뭐야? 구급차 앨리스 같은데? 자, 서준이 거는? 어? 또 앨리스인데? 앨리스 봉지라서 그런가? 이거는 뭐야? 페트! 서준이 타요 먹고 싶어요? 타요가 있나? 페트! 앨리스 봉지라서 앨리스가 많이 들었네요? 서준이가 타요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봉지도 열어볼게요. 이건 프랭크인데? 타요가 있나 보자. 우와, 타요다. 타요, 여긴 타요 많이 들었네. 과자들이 다 부서져가지고요, 모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맛은 똑같으니까. 자, 이번엔 타요 젤리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버스 모양 젤리들이 들어있네요. 먼저 찌는 것도. 솔직히 맛있어요? 네. 이거는 뭐지? 껌인가 젤리인가? 뽀로로가 있는데. 껌인데 그거. 우유 맛이래요. 뭘까? 그래, 껌일까 우유일까 궁금하다. 캔디일 수도 있고. 이 안에 또 봉투가 하나씩 들었네. 비타민 모양인데 뽀로로 모양의 귀여운 비타민 같은 거에 들어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거. 그래? 먹어봐요. 우유 맛 캔디 아닌가? 우유 맛 맞아요? 모양이 다르네. 이번엔 크롱 캔디다. 크롱. 크랑크랑. 똑같은 봉지에 똑같은 게 들어있나? 아, 그래, 봉지에 여러 가지 뽀로로 친구들이 있네. 자, 그리고 뽀로로가 대부분이고 여기 패티가 하나 들었네요. 패티. 제빠가 뽀로로 음료수 또 준비했어요. 먹고 싶다. 아, 딸기 맛하고 밀크 맛이에요. 밀크. 서준이 딸기 밀크. 이거 빼야 돼. 이거 뺀 거. 그럼요. 자, 얼초베리콘이 잘 얼었네요. 조심해서 한번 꺼내보세요. 엄청 잘 됐네. 먹어봐요. 자, 잘 얼어가지고. 딱딱해. 그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자, 이제 거의 대부분 먹었고 이제 껌만 남은 것 같아요. 서준이 터닝메카드 껌 먹어볼까요? 터닝메카드 껌인데 이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대요. 자, 무슨 스티커가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자, 약한 거 넣으면 안 되는데. 우와, 이게 나왔네요. 자, 여기 껌이 들었어요. 껌 한번 먹어봐요. 자,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는 무슨 스티커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모든 과자와 껌 음료수를 먹어봤어요. 그럼 지우는 오늘 먹은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라겠어요. 아, 그래, 두 가지 뭐예요?
아, 도라에몽 과자하고 뽀로로 캔디가 맛있었어요? 네. 아, 서준이는 오늘 먹은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 서준이도 도라에몽 과자하고 또 그게 제일 맛있어? 비타민하고 허니메카드 비타민 두 가지가 제일 맛있었대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인사할까? 네. 네. 여러분.